자연과 동화된 독특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곳 물의 나라 인내호수에서 넉넉한 인심과 정을 만났습니다. 변화의 바람 속에 살아있는 전통과 문화 미얀마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고 자연과 함께 해온 소수민족들의 삶도 만나봅니다. 오늘은 미얀마 전통의 향기를 찾아 떠납니다. 한국의 겨울은 미얀마에선 건기에 해당하는 최고의 성수기입니다. 파란 하늘과 비교적 선선한 날씨에 많은 여행자들이 미얀마를 찾는데요. 오늘의 첫 목적지는 스가잉입니다. 수많은 불탑과 사원들이 자리 잡은 열반의 땅 미얀마. 제각기 다른 모습의 사원들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사원이 있다면 바로 깡무도 사원입니다. 미얀마에선 유일하게 거대한 돔 형태를 갖춘 이 독특한 사원은 스리랑카에 있는 마하제디 사원의 양식을 본뜬 건데요. 17세기 초 떠와 왕조의 떨룽밍 떠야 왕이 건축한 것입니다. 사원 내부엔 동서남북으로 각기 다른 형태의 불상과 함께 부처의 생애를 보여주는 작은 박물관도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떨렁밍떠야 왕이 이곳에 사원을 지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파고다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처의 그 불발 머리카락이죠. 그 다음에 치사리, 치아, 그 다음에 그 공양하러 다닐 때, 탁발하러 다닐 때 쓰던 바루가 묻혀있는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애초 버거의 마하제디 사원에 있던 것을 버거가 침략을 받으면서 이를 옮기기 위해 사원을 짓게 되었다는데요. 덕분에 수많은 불자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깡무도 사원은 그 독특한 외관 때문에 일명 공주의 가슴이라고도 불립니다. 높이 64m, 둘레가 274m에 달하는 거대한 돔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원래 축조할 당시에는 그 하얀색이었었어요. 그리고 불과 뭐 2, 3년 전까지 계속 하얀색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 그 군사정권 때, 군사정권의 수장이 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고 점을 본 거죠. 점을 봐서 이 파고다를 황금색으로 그 색칠을 하면 자신의 그 정치 권력이 상당히 오래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점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지금처럼 이렇게 황금색으로 색칠을 해두었습니다. 사원의 색깔을 바꾼 것은 지난해 1월 군사정권의 수장 우딴쉐가 한 일입니다. 불과 2개월 후 50년에 걸친 군사독재 정권은 물러나고 민간정부로 정권이 교체됩니다. 아무리 용한 점쟁이나 권력도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거겠죠. 경내에는 재래시장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품목이 있습니다.
장작처럼 생긴 나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고 파는 사람들. 크기로 보나 모양으로 보나 영락없는 장작이지만 이 나무의 용도는 뗄감이 아닙니다. 여기에 타나카 나무라고 해가지고요. 그 여성들, 미얀마 특히 여성들이 여름에 더위를 이기고 그다음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는 일종의 그 천연 선크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타나카엔 아름다움을 위한 화장뿐만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미얀마에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즐겨 바르는 화장품인데요.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어쩐지 어색했지만 자꾸 보다 보니 그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타나카 나무가 특유의 효과를 내려면 10년 이상 자라야 하는데요. 사용법은 단순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 물을 뿌리면서 돌판에 갈다 보면 나무의 액이 배어 나오는데요. 이걸 그대로 찍어서 얼굴에 바르는 겁니다. 최근에는 현대 기술의 결합으로 팩이나 파우더 등 다양한 제품으로도 팔리고 있다는데요.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 방식 그대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물을 일단 뭐 먹어서 그런지 좀 시원한 감이 있고 얼굴이 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통 요즘에 보면 이제 타나카를 볼이나 얼굴에 모양을 상당히 예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뭇잎 모양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귀여운 구슬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타나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무려 2000년 전으로 추정된다는데요. 기후에 맞게 자연을 이용해온 미얀마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질비하게 늘어선 노점 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미얀마 전통 국수집도 있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입맛이 다셔지는 다양한 채소와 면발의 만남. 기호에 따라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국수는 미얀마 말로 칵수에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곳에선 비빔국수의 일종인 칵수에 떡이 인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아삭아삭한 채소와 쫄깃쫄깃한 면발의 만남. 즉석에서 비벼 나온 국수 맛은 아주 일품입니다. 채도 많고 무엇보다도 이 면맛이 상당히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짜빌라, 네 엄마 이 칵수에 양다 짜빌라. 내장 라비. 올해 19살이라는 흘랍 이모는